최근 일주일 사이 부산에서 코로나19로 9명이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부산의 신규 환자는 모두 23명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제1나라 요양병원에서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환자 6명은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3곳의 진단검사 결과는 지금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구포 지하철역 육교위 광장과 옛 해운대구 역사 앞에서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새로 설치됩니다.